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평창과 강릉, 원주, 춘천으로 이어지는 강행군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 후보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접경지역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승민! 대통령! 대통령!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공직선거운동 시작 이후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영동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에 들려 노인복지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일일이 인사하고 악수하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유 후보는 북핵위기와 경제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접경지역에 민간인 출입이나 농사를 짓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경제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이렇게 푸는. 또 강원도를 문화와 관광이 살아 숨쉬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강원지역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3천억이든 4천억이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른 방법을 해보다가 정 안 되면 제가 뭐 원포인트 추경을 하더라도 그거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한편 보수 후보 단일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 정의가 살아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